어느 년은 어느 세 글자인데 이것도 여섯 박자를 빼야 돼서 이 박자를 모르면 못해요. 이 박자를 알아야 돼. 어디만큼 빼야 돼, 되는 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그러니까 하나, 두 번째에서 느가 들어가면 돼. 어느 년 하기 전에 다섯 번째 박자에서 년 할 준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년 이렇게 시작. 어느 년.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그냥 한결같이 쭉 뽑아야 돼. 자, 어느 년 이렇게 시작. 어느 년. 그렇죠. 글자인데 또 육박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어느 때 시작. 어느 때. 그렇죠. 어느 시절에 시작. 어느 시절에 어느 시절 시에서 시절에 이렇게 다시 시작. 어느 시절에. 그렇죠. 다시 시 다시에서 시김새가 들어가요. 다시 만나 이렇게 다시 시작. 다시 만나 그리던 사랑을 시작. 그리던 사랑을. 그렇죠. 시김새가 들어가요. 품만에 품코 이렇게 시작. 품만에 품코. 그러니까 시김새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흔들어주는 건데 그거가 이제 천천히 말하면 이거예요.
올렸다 음을 올렸다가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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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예요. 요게 시음새 이제 빠르게 하니까 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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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빠르게 하면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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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떨어지는 이제 그 시음새가 되는 거죠. 품만에 감아주잖아 여기에서는 에하에 쿵코코 이렇게 되는 거. 품만에 시작. 품만에 쿵코 그렇죠. 다시 품만에 시작. 품만에 종성에 가서 붙어요. 그 다음에 내 사랑 아 이렇게 시작. 내 사랑 아 에 그 다음에 에 이제 맛을 에어마퉁 이러면 맛이 안 나잖아. 그래서 거기를 에어마퉁 이렇게 둥에서 이렇게 떨어주는 그 소리를 내야지 그 맛을 낼 수가 있어요.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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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투게 이렇게 시작 에어 화투게 내 건곤 내 건곤 여섯 박자를 끌어줘야 돼 시작 내 건곤 네 이제 두 고기를 이제 두 장단씩 나가볼게요 어느 년
만나. 자, 어느 시절 시작. 어느 시절에 다시 만나. 그리던 사랑을 품만에 품고 시작. 연서부터 고기까지 네 건건 시작.